안녕하세요. LA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경험을 나누는 뉴스킨 사업가 스노우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TR라인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다른 사장님들이나 모든 많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TR라인의 복용 방법이나 TR라인이 제품에 관한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오늘은 저의 정말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병원 5개 지점에 총괄 매니저로 일을 했던 딸 쌍둥맘이자 직장맘이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직장에서는 닥터하고 환자들에게 시간을 많이 썼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을 쓰면서 저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별로 있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이나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은 그저 모두 잠든 후밤 9시 이후에 맥주 한잔 하면서 배달 음식을 먹는 게 그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을 조금씩 조금씩 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에게서 선물 받은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인스타를 통해 뉴스킨 사업가를 만났고 지금은 이렇게 뉴스킨 사업으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저의 진정한 꿈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고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자기 성장을 이뤄나가는 찐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TR라인이가 제 인생을 바꿔놨는지 이제부터 경험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TR라인은요, 2017년 3월이었어요. 저는 항상 TR라인을 하게 되면 풀세트로 했는데요. 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미국 전 지역에 TR라인이 챌린지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은 본인 의지로 먹는 것을 참는 거잖아요. 저 또한 제 의지로 음식을 참는 것, 그것으로 여태까지 다이어트를 해왔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는 항상 요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이어트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였지만 그것을 유지해주고 요요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숙제였어요. 그래서 요요가 오지 않고 체질을 개선해준다는 이 TR라인이가 사실 좀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고, 저만의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좀 시험해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TR라인이를 접했는데요. 제가 이 TR라인이 처음에 챌린지에 도전했을 때잘 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결과는 아주 좋았어요. 제가 미국 전 지역에 모든 인종들이 다 도전하는 그런 챌린지였거든요. 그 챌린지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총 22파운드가 빠졌고 3개월에 그러면서 4위 차지하면서 제가 상금 500불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TR라인이를 올바로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 이 챌린저에 이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늘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이 TR라인을 했어요. TR은 다른 다이어트 제품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TR 다이어트 제품은 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다이어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몸무게만 집착해서 수분 빼고 몸무게 빼고 이런 거에만 집착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TR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굶고 배고프면 쉐이크 먹고, 네, 운동 막 미친 듯이 하고, 땀막 빼고, 그러다 보니까, 네, 첫 TR라인은 참 결과가 좋았지만,
제 스스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죠. 왜냐하면 똑같이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다른 다이어트 했을 때랑은 좀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티알라인의 쉐이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막 어지럽다던가 머리카락이 막 빠진다던가 막 체력이 약해졌다던가 그런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쉽게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하는 도중에 폭식하는 날이 좀 많았고 제품을 또 제대로 안 챙겨 먹은 날도 많았고 또 제품이 비싸다는 그 생각은 그때 제가 했기 때문에 제품을 좀 아껴 먹었어요. 제가 운동하고 제대로 하는 날은 잘 챙겨 먹고 제가 운동 안 하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은 날은 제품을 오히려 안 챙겨 먹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챌린지는 아주 성과가 좋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가 저 아주 큰 문제가 닥쳤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21세기 문맹이라는 거는 글을 못 읽고 글을 못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나만의 편견하고 나만의 선입관, 나만의 온고집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21세기 문맹인이었다는 게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TRI를 요요 없는 제품이라고 전달받았기 때문에 무식하게 그래? 요요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먹었을 때도 살이 안 찌나 보자. 막 이런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도전식의 저만의 가설에 사로잡혀서 제가 이제 뭐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막 그냥 배가 불러도 먹고 누가 먹으면 먹고 막 그냥 예전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살이 찌나 안 찌나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그 티알라이니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티알라이니를 시작을 한 거죠. 저의 첫 번째 그 티알라이니 엉망진창인 티알라이니는 그래도 너무나도 고맙게 저한테 좀 커다란 선물을 줍니다. 뭐냐 하면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야식을 하고 잠을 자고 그다음 아침에 또 직장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후다닥 가려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했고 또 음식은 거의 투구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영양분도 되게 부족해서 늘 만성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애드비를 항상 가방에 챙겨놓고 다녀서 조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애드비를 챙겨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제가 3개월 티얼라인을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제 주변 분들이 닥터나 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요즘에 머리 아프단 소리를 안 하냐?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요. 어머, 나 두통이 없어졌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 티얼라인에 대해서 약간의 신뢰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이 티얼라인이 첫 번째 티얼라인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제 얼굴은 혈색이 좋아져서 광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무슨 화장품을 쓰냐,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히려 피부 좋다는 칭찬을 엄청 많이 들었고 살 빠졌다 뭐 이런 너 다이어트 하고 있니? 이런 소리보다는 이런 뭐 피부 좋아졌다 뭐 계속 무슨 제품을 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요. 사실 전에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너약 먹냐? 어디 아프냐? 다크서클이 막 턱까지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이 티얼라인에는 그런 얘기 대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저의 마음이 티얼라인이가 좀 좋은 제품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좀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중에 2년 동안 저는 또 제가 날씬한 거인 것 마냥 그냥 다이어트에 관심 없이 그냥 또 저의 습관대로 돌아가서 밤에 술을 먹고 야식을 하면서 저의 몸무게를 다시 찌워가던 찰나에 2019년 1월에 저희 팀에서 버터플라이라는 티얼라이니 팀을 챌린지를 만들면서 저에게 두 번째 티얼라이니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쪽 사진은 제가 티얼라인이 1월 달에 한 사진이고 처음 했을 때 사진이고 여기 이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30일 후
한달후 사진인데요. 이게 마치 이전 사진을 보면은 이때 이제 첫 번째 30일 동안 20파운드 빠진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챌린지 동안에 그 30, 90일 동안에 뺀 살이랑 몸무게가 똑같아요. 한달 만에 엄청 많이 빠지는데 그거는 버터플라이 팀이 체계적으로 알림을 해주고 또 제가 그렇게 알림을 해줌으로써 제가 제품을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TR라인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TR라인을 만났던 것처럼 TR라인이 프로그램에 챌린지에 참가해서 상을 받는 거? 아니면 몸무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빠지는 거? 뭐 보통 대부분의 그 TR라인의 성공은 그런 결과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두 번째 TR라인이 챌린지를 통해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TR라인의 진정한 성공은 TR라인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잘 지키는 것. 그래서 몸이 스스로 제 기능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내 몸이 건강해져서 스스로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TR라인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터플라이 팀에서 늘 알림해주면서 제품 제대로 잘 챙겨 먹고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간식 먹으라고 자꾸 리마인드 해주고 또 1대1 코멘트로 내 몸에 좋은 것만 넣어주면서 저한테 건강한 먹거리의 식습관을 길러주고 체질 그러면서 점점점 제가 체질이 개선이 되면서 내가 힘들게 참아가면서 먹지 않고 막, 내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이 바뀌어서 몸에 나쁜 음식들이 맛이 없어지게 되고 또그 맛이 없으니까 잘 먹지 않게 되고, 그렇게 저의 그 음식에 대한 기억들을 바꿔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 너무 맛있고, 막, 옛날에는 막그 따뜻한 국물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저는 그 라면을 먹거든요. 근데 그 라면을 딱 먹었을 때, 막상 먹으면 너무 짜고, 느끼하고, 좀 뭔가, 기름 쪘네 같은 게 나고, 이런 식으로 저의 그 입맛을 스스로 바꿔준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튀긴 거나, 구운 거, 볶은 거, 이렇게 술안주 위주의 음식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그런 게 땡기는 게 아니라 자꾸 프레쉬하고, 샐러드, 뭐, 좀 약간 간편한 음식, 샌드위치, 이런 담백한 음식들이 자꾸 땡기게 되면서 좀저 스스로 좀 놀라게 됐어요. 의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느낍니다. 제품을 꼬박꼬박 제 시간에 먹으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설명서 대로 하다 보니까 이 티얼라인이가 스스로 제몸 안에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운동할 때도 조금 쉽게 되고, 운동이 쉽게 되니까 운동에도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TR라인을 했을 때첫 30일에 20파운드가 빠졌고요. 총 90일에는 40파운드가 빠졌거든요. 근데 사장님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다 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처지거나 이렇게 뭐 조금 혈색이 안 좋거나 이런 것이 없이 완전히 건강하게 빠진 것에 제가 이제 제품력이 완전히 확신이 들게 되었고요. 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내 스스로 나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것을 또 깨달았고 또 알림이 같은 거를 또 이제 맡으면서 책임감에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알림을 해주면서 제가 그때 제품을 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두 번째 TR라인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다이어트 인생을 쭉 지켜와 본 가족들이
티알라이니가 끝나고도 또 요요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 티알라이니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다들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하겠지. 뭐또 하나보다. 근데 제가 티알라이니가 끝나고 90일이 지난 후에도 옷 사이즈가 계속 줄고 또 계속 이렇게 활기차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자 저희 언니하고 동생이 각자 저만의 이유로 티알라이니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자매는 5월 달에 2019년 5월 달에 함께 티알라이니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생은 간호사로 일하면서 불규칙한 이제 일상 때문에 그 근무 시간 때문에 영양이 아주 많이 부족했고 또 수면도 부족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40이 지나면 조금 뭐라 하지? 크게 한번 아프다 그러잖아요. 몸에 또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던가 건강이 완전히 뭐 갑자기 아파진다던가 이렇게 또 고비가 한 번씩 있다고들 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 세 자매는 정말 40세에 다 그런 큰 고비를 하나씩 갖게 되는데 제 동생은 그게 피부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이 엄청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드름이 딱 생겼으니까 제가 뉴스킨 제품만 스킨케어 제품만 계속 권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게 좋아질 만하면 야간 근무하고 나면 또 올라오고 이게 또 정상으로 좀 생활하면서 또 좋아지려고 하면 또 야간 나이 근무하고 나서 또확 뒤집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결심을 해요. 아, 혈관 청소 해독 같은 걸 해야 되나 보다라고 결심을 하고 또 피부과에 가니까 피부과 선생님이 그냥 흔한 그런 영양제를 먹지 말고 장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 줘야 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파는 좀 좋은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을 좀 먹어보라고 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저의 변화를 또 보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티알라이니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3개월 만에 더 이상 여드름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치료를 했고 이제 남은 요 자국들은 지금 갈바닉으로 이 자국들을 없애기에 지금 돌입하고 있고 또제 동생은 저를 보면서 티알라인이 한 번에서 끝날 게 아니라 한번더 해서 피부 개선에 그좀 붙이기를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동생은 2019년 9월 달에 한번더 세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전혀 이제 피부에 문제가 없는 완전히 다 결과가 좋은 상태로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또 저희 언니는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요가를 한 2시간 정도씩을 안 하면 막 몸에 가시가 도는 사람인데 이쪽 사진을 보면 요가를 주 5일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한 몸이라고 하기엔 너무 근육이 없지 않나요? 날씬은 한데 운동한 사람의 몸매 같지가 않다는 게 엄청 본인의 좀 고민이었어요. 약간 자기는 운동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꾸 언니한테 말랐으니까 운동 좀 해라고 권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이제 언니는 그래서 이 티알라이니를 그리고 또 언니가 이제 40이 좀 되면서 약간 대상포진이나 이런 좀 면역성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좀 약간 잔병치레가 좀 많아지면서 혈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언니는 3개월을 했는데요. 언니는 3개월 동안 변화가 한 개도 없었어요. 몸무게가 1도 늘지 않고 1도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줄지도 않는지. 그래서 그게 되게 의아했는데 정말 우리 세 자매한테는 정말 많은 이 친구는 좀 결과가 항상 다른 거예요. 우리 언니는 3개월 후에 완전히 티알라니가 끝난 후에 몸무게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근육의 변화도 3개월 후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복근도 생기고 팔에 근육도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혈관 청소가 되면서 이제 언니도 자주 있었던 그런 잔병 치레 같은 것들을 많이 극복하고 지금은 아주 만족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티얼라인을 통해서 음식에 대적하지 않아요. 이제 음식을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식으로 먹지 않고 음식을 정말 음식의 맛을 즐기는 그 음식의 그 자연의 맛을 즐기라고 데니 사장님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 소스 맛 그리고 과식, 폭식, 배가 차 올라야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만족감 그런 것들로 이제 했었는데 이렇게 세번 TR라인을 하면서 저는 이제 확실히 체질 개선에 부치기가 들어갔고 음식을 좀 즐기면서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음식을 적당량 먹는 사람이 되었고 또 건강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임을 알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우리 세 자매는 이렇게 티얼라이니를 함께 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티얼라이니를 풀세트로, 풀코스로 하자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저희는 그린쉐이크를 바쁜 일상의 끼니와 간식으로 늘 애용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티얼로 결과를 보는 시기는 아주 많이 다른 듯 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자매들이나 저희 고객들을 보면. 그래서 동생은 시작 2개월쯤에 좀 도드라진 효과를 보았고, 언니는 TR이 다 끝난 후에 효과를 보았고, 저는 TR을 두번 연속을 했었어야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TR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분명히 소비자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TR은 각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절대 주지 않더라고요. 꼭 먼저 결과를 주는 건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걸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 개선이나 뭐 체질 개선, 혈관 청소, 아니면 다이어트, 이런 효과들을 그 다음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TR은 제대로 섭취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성공하는 100%의 성공률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만 제대로 챙겨서 먹어준다면 지방만 골라서 빼주고 근육은 업시켜주고 굶지 않고 먹으면서 뺄수 있고 또 호르몬을 조절해주고 거짓 배고픔을 없애주고 운동 스위치는 또 켜주고 에이지락 성분으로 노화까지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면 살은 자동으로 빠진다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습관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므로 밝은 에너지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의 활력을 찾으니 인생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고 제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운 삶을 맛본 사람은 다시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찾고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모든 거는 성공한다고 봐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란 없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살찐 사람들, 또 체질 개선이 잘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걸 바꿀 수가 없다라고 딱 한번 사로잡히고 또 나만의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사로잡히는 순간 새로운 방식은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접할 때, 우리가 TR라인을 권할 때,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해 본다면 TR라인이 성공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Fit Control 그린 쉐이크를 제때 꼭 섭취를 해주고, 만약에 제때 섭취 못 해줬다면, 늦게라도 꼭 먹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났다. 그거는 그때 먹으라는 신의 계시예요. 하늘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꼭 먹어주시고, 내가 5시에 점심 거를 못 먹어서 5시에 먹었어. 근데 7시에 내가 먹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제때 못 챙겨줬다고 스킵하는 것보다는 그 늦게라도 제품을 섭취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매끼 30g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한 끼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숟가락을 뜰때 단백질을 먼저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 20분 후에 포만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대한 포식과 과식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몸에 제일 먼저 필요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주고 또 식후 2시간 사이에 간식을 꼭 해준다. 제가 제일 처음에 못했던 게 이거예요. 배가 안 고픈데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너무 혼동스러운 거예요. 배안 고픈데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왜 자꾸 먹으라 그러나. 근데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니까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면 그건 이미 늦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간에 적당량을 먹어주는 습관을 들여줘야 폭식과 과식을 막을 수 있고 또 음식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안 먹으면 짜증날 정도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드세요. 드셔야 돼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그걸 끝까지 참으면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오늘 치맥은 죽어도 먹어야 돼. 막안 먹으면 미칠 것 같고 짜증이 나. 그러면 드세요. 근데 꼭 먼저 드시기 전에 쉐이크를 한잔 타서 먹어주시면 그 미친 듯이 먹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한 조각, 다섯 조각 먹을 거한 조각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서 몸을 꼭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수면 시간은 최소 6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또 공복 시간을 12시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공복 시간 동안에 해독이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는 이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티얼라인을 할 때는 우리 뉴스킨 사람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먹자, 즐기자, 막 마셔라 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 하는데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티얼라인이 이제 2019년에 했을 때는 제가 만나는 주로의 사람들이 건강한 습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먹어주고, 앞에서 건강한 것을 오더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진짜 다이어트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에 중요한 건 의지와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티얼라이니를 전달할 때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당하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한다면 그 시너지가 엄청나서 티얼라이니에 성공 못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한다면 모든 분들이 티얼라이니에 진짜로 성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